1장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중간 1장의 중간쯤에 있는 그림이에요. 보시면은 이런 그림인 이 그림이 말하는 바는 이 엘릭스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전통적으로 동작하는 구조입니다. 왼 위에 있는 두 가지 이 부분 있죠. 리스너, 그리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리스판스, 뭔가를 처리해서 대답을 제공하는 거죠. 이 그러면은 이 리퀘스트를 받았으면 이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방식을 엘릭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두 가지 모듈을 이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데이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에 따라오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가 이쪽으로 밑으로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을 거쳐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다시 돌아가서 리스판스로 나가는 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쭉 들어와서 이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모듈이에요. 모듈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이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API, 인터페이스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모듈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OOP에서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컨트롤러라고 해야 되나요? 컨트롤러 얘가 뷰 컨트롤러 다음에 MVC 모델 뷰 컨트롤러죠. 이게 모델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델이고 다음에 뷰가 되고 컨트롤러가 되고 모델하고 모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엘릭스에서는 모델이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건 OOP용에서 쓰고 엘릭스에서는 모듈을 쓰는데 모듈은 OOP의 컨트롤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듈하고 모델하고는 완전히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이렇게 들어와서 오른쪽을 거쳐서 왼쪽을 통해서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와서 얘를 제어해요. 제어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런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1장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2장도 볼까요? 빌딩 블록에서 요거는 엘릭스의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다 했던 내용이라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컨트롤 플로우. 마찬가지 컨트롤 플로우도 패턴 매칭이라든가 뭐 if나 케이스 문장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다 했으니까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복습 삼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4장 들어올까요? 데이터 앱스트랙션 돼 있는데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굳이 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다루는 4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4장 주제부터 여기 있는 코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4장 챕터 4 돼 있죠. 이 코드 여러분들 다 다운로드 받으셨죠? 다운로드 받은 내용 코드를 지금 VS 코드를 열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볼까요? 열어서 보기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코드 여러분들 코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1장부터 해서 13장까지 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드가 언급되고 있는 4장부터 그죠? 4장부터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갈 거예요. 그 이전에 있는 2장과 3장은 엘릭스 기본 문법인데 요것은 따로 이미 수업 시간에 다뤘으니까 이전 에피소드 다뤘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죠. 자, 해서 열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요런 첫 번째 제가 순서를 정해놨어요. 공부 학습할 내용을 본문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첫 번째 할 게 ix simple to do ex라고 하는 이 파일의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죠. 빠져나간 다음에 ix simple to ex 이렇게 하면은 simple to ex에 있는 파일 어디 있나요? simple to ex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내용이 컴파일되어서 우리 ix 환경에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자, ix 환경에서 먼저 첫 번째 변수 하나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쓸까요? 이걸 해서 이렇게 to do list에 to do list.new로 호출했어요. 얘를 호출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new 해서 만들어진 여기 만들어지겠죠? 이게 만들어진 것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to do add entry에 들어가요. add entry에 to do list 첫 번째 아규먼트로서 요게 여기서 리턴된 값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 뭐죠? 리턴되는 값 첫 번째 to do entry 여기다 쓸까요? 요게 리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맵이 하나 리턴되겠죠, 그죠? 텅 빈 맵이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add entry, 그죠? 그럼 add entry의 to do list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센터 여기 들어가면 여기 첫 번째 아규먼트고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타이틀 두 번째 아규먼트가 얘고 세 번째 타이틀 아규먼트가 얘예요. 그죠? 얘가 들어가서 뭔가 리턴되는 값이 또 나오겠죠. 그게 리턴되는 값이 뭐냐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걸 밑으로 좀 빼놓을까요? 맵 업데이트 해서 투두 리스트 투두 리스트 데이트 타이틀인데 타이틀이 그냥 타이틀이 아니라 이렇게 브라켓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리스트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이 패턴 매칭이잖아요. 패턴 매칭에서 리스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람다 펑션, 그죠? 람다 펑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 람다 펑션이 뭔가 하는 역할이 있죠. 그러면은 맵 업데이트라고 하는 얘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지 여기에 리턴되는 값이 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맵 업데이트 예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제가 첫 번째 이런 구조 A 라고 하는 맵 있고 그죠? 다음에 이게 키가 되고 얘가 디폴트 밸류 예요? 이니셜 밸류 혹은 디폴트 밸류입니다. 그리고 람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로부터 대응하는 값 1이 있죠? 요 1을 가져오는 이것이 첫 번째 아규먼트가 됩니다. 그죠? 이 1에다 곱하기 2를 해서 새로운 값이 나오지게 되죠? 그 새로운 값을 다시 이 원래 있던 일자리에 넣게 되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요게 맵 업데이트입니다. 만약에 지금 A는 1이고 B는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B의 값이 없잖아요. B의 값이 없으면 디폴트 값인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디폴트 값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맵 업데이트입니다. 지워져버렸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투두 리스트에 텅 빈 값이 들어가고 텅 빈 맵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데이터에 대응하는 값을 투두 리스트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디폴트로 주어진 값. 디폴트로 주어진 값이 뭐죠? 첫 번째 디폴트로 주어진 값 얘잖아요. 이 디폴트 값이죠. 이 디폴트 값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리스트로 바뀌어서 키에 대응하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만들어진 값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게 키가 되고 두 번째 밸류가 만들어지는데 밸류가 만들어지죠. 근데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2018년 12월 19일 다음에 2018년 12월 2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깨져 있나요? 제가 잘못 붙였네요. 다시 붙여놨겠습니다. 다시 이제 제대로 붙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투두 리스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있는 2018년 12월 19일 해서 무비와 덴티스트 다음에 20일에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쇼핑이 들어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원리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림, 이 그림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준 이유, 리스트를 만들어줘야지 첫 번째 얘가 이게 리스트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얘와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제공했던 이 텅 빈 맵,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리스트가 되어서 지금 보시면은 뭐예요? 여기 값이 뭐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미 리스트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018년 12월 19일이라는데 덴티스트가 있고 거기다가 무비를 또 넣잖아요. 그럼 키가 이미 있죠. 키에 대응하는 값이 이미 덴티스트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값, 기존에 있는 값 투두 리스트에서 기존에 있는 값이 이겁니다. 그죠? 있는 값에 새로 주어진 값.
그죠? 새로 조진 값을 넣어서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리스트됩니다. 그죠? 여기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이걸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비 나오고 또 덴티스트 나오는데 덴티스트가 별도의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진 않잖아요. 그죠? 이거 전체가 무비와 덴티스트가 같이 하나의 리스트로 되어 있죠. 그죠? 그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 요 문장은 우리가 앞으로 두고두고 쓸 거니까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트리를 불러오는 방식. 불러오는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요렇게 엔트리즈 투두 리스트 해서 불러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니까 2018년 12월 18일에 대응하는 값은 여기 없잖아요, 이제. 그죠? 19일과 20일만 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불러오는 값을 19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 게시입니다. 맵 게시예요. 맵 게시 어떻게 쓰이는지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맵 게 됐어. A 아무것도 없죠? nil. A 1 B에도 nil. 그리고 A 1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 디폴트 값을 줄 수도 있죠. 3. B에 대응하는 값이 없으면은 3이 리턴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만약에 뭘 불러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텅 빈 리스트를 리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텅 빈 리스트가 리턴되고 있는 겁니다.